네. 저랑 두 살인가 세 살 차이가 나거든요. 제 친구한테 처음에 김지민이라 한다가요. 근데 야 나이. 자, 워크북 풀이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 접근법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생각하는 거겠죠? 오케이, 1번 문장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단계. 그렇죠.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는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겠다. Where is your mothe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Where is your mother? 라고 물어봤더니 방 안에 계시면 대답하는 사람이 my mother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래서 너의 어머니 어디 계시니? Where is your mother? 했더니 방 안에 계시니까 in the room의 뜻은 뭐고? 그 방 안에 라는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re is she? 하면 되겠다. Where is she? She's in the room.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얘 0단계 하면 뭐겠어요? 일단 Parents Day가 뭐예요? 어버이날이죠. 여기에 어퍼스트로피라고 하죠. 어퍼스트로피 왜 찍혀 있어요? 의 부모들이란 뜻이죠. 복수명사나 S로 끝나는데요.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규칙은 어퍼스트로피 S를 해야지 소유격인데 S로 끝나는 경우에는 그냥 어퍼스트로피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0단계 해보면 0단계가 뭐가 되겠다? 그렇죠. 어버이날 언제인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버이날이 언제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봤겠다? When is Parents Day? 라고 물어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몇 월 며칠인지 알죠?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8일이죠. 그래서 When is Parents Day?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그렇지. It's on May 8th. 하면 되겠죠. It's on May 8th.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아주 잘 골랐습니다. 뭐 보고 대답해야 되니까? 달력 보고 해야 되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은 전치사 뭘 사용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교재에는 없지만 묻고 답하기 하고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 있으면 필기해 주세요. When is Parents Day? Parents Day 안만 길어봤자 남자는 아니겠죠.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부모님 어버이날 언제야? When is Parents Day? It is on May 8th.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0단계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너 언제 자러 가니? 그렇죠. 자러 언제 가는지 상대방한테 묻는 거죠. 너 자러 언제 가니?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When do you go to bed? 라고 물어봤더니 뭐 11시쯤 자러 간다 칩시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When do you go to bed?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I go to bed at 11 o'cloc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 when에 대한 대답 뭐 보고 대답하고 있어요? 뭘 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거? 시계 보고 대답하는 clock time일 때 전치사 뭐 쓴다? At 11. I go to bed at 11. 11시에 자러 가. When do you go to bed? 그리고 when 대신에 이거는 분명히 몇 시에 자러 가니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그래서 when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What time do you go to bed? 정확하게 시계 보고 답하라고 애초에 물어볼 때 말하고 싶을 땐 when 대신에 what time? 됐습니까?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en do you go to b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끊어 읽기는 여기 한 토막 보이고요. 여기 또 한 토막 보이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오케이. 0단계 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는 어젯밤에 어디 갔었니 아닙니까? 디디고 해석 못해요. 그는 그 남자 어젯밤에 어디 갔었는지 묻는 거죠. 네. 완성시키면 뭐겠다. 네. Where did he go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뭐 밤에 클럽 갔겠죠. 오케이. 그래서 he where to a club when last night. He went to a club last ni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머니 어디 계시노? Where is your mother? 방 안에 계시는데요. She's in the room. Okay. 또는 뭐 근무 중이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하고 싶으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죠. Okay. 일하고 계십니다. She's at work. Okay. 그 다음에 어버이날 언제니? Okay. 5월 8일이잖아 이 바보야. It is on May 8th. Okay. 그 다음에 너 몇 시, 언제 자러 가니? When do you go to bed? 11시에 자러 간다? I go to bed. Okay.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칼질부터 쭉 해볼까요? 누가? Okay. 어디에? 어디에? 뭐하니? 사니? 시제는? 당연히 현재죠. 왜 현재? 팩트 체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오케이. 어디 어디 뭐니 출신이니 출신 묻기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다시 얘를 쓰는 방법도 있죠. 오케이. 시제는 현재 왜 팩트 체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는 언제 언제 누구를 뭐 했니 만났니 시제는 당연히 과거겠죠. 됐습니까? 과거 팩트 체크. 오케이. 자 그래서 너 어디 살아 하고 싶으면 팩트 체크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그렇죠. Where do you live? 하면 되겠죠. Okay, where do you live?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ere do you live? 됐습니까? Okay, 이렇게 물어봐. 여러분한테 물어봤어. Where do you live?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답할래요? I live in 구미. 아이고, 왜 고유명사니까 써야 되겠지? I live in 구미를 됐네. 됐습니까? 또는 뭐 I live in 이럴 수도 있겠죠. I live in 원호. 됐습니까? I live in 구미. 나는 구미 원호동 산다 하고 싶으면 I live in 구미 원호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는 구미 원호동에 살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들은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우린 큰 거부터 얘기하고요. 난 구미 원호동에 살아 이러는데 얘들은 원호 구미에 산다. 일단 원호도 전치사 인 쓰는 거고요. 구미도 인 쓰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 대한민국 구미시 원호동에 살아. 됐습니까?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구미시 원호동 대우 아파트 뭐 아니 전보 아파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들은 작은 거부터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는 어디 출신인지 하다시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란 뜻의 come을 사용하면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도 있다. Where is h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does he come from? Where is he from?
출신 묻는 방법 두 가지. 비동사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오다란 뜻의 뜻, come을 사용해야 되는데 무슨 시제?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자, 선생님 근데 이 사람이 온 거는 과거 얘기 아닙니까? 출신은 팩트 체크야. 그렇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 사람 과거에 왔을 텐데 과거 시제 did 써야 되겠다. 과거 시제 was 써야 되겠다. 이러면 다 틀렸습니다. 그렇습니까?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필라델피아 출신이면 동네 이름이겠지. 필라델피아 출신이면 he comes from Philadelphia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과거 시제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났니? 라고 묻고 싶어요. 좀 지웁시다. 오케이. 그래서 시점이 궁금하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은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근데 시계 보고 대답해라 이런 느낌으로 애초에 묻고 싶으면 what time did you meet her?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정보는 안 궁금한데 무슨 요일 날 만났는지 궁금하다 할 때는 when 대신에 그렇죠. What day did you meet her? 무슨 요일 날 만났어? What day did you meet her? 몇 월 며칠 날 만났어? What date did you meet her? 몇 월 며칠 날 만났니? 됐습니까? When 대신에 이런 것들 쓸 수 있다. What time, what date, what day 이런 것으로 정보의 종류를 지정해서 물어볼 수도 있다. 시간이 궁금하면 요일이 궁금하면 what day 날짜가 궁금하면 what day 몇 월짜리인지 궁금하면 what month 몇 년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하면 된다고 했죠. 몇 초에 만났는지 궁금하면 what second 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겠지만 몇 초에 만났지 몇 초에 만났지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9시에 만났으면 그렇죠. I met her at 9. 됐습니까? I met her at 9.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질문과 답을 좀 짝지어 달라는데요. 오케이. 그럼 뭐 이거는 문제가 되게 쉽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is she going? Where is she going?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 현재가 아니죠. 현재 진행형이죠. 어디 가는 중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 She's going home. 그녀는 집에 가고 있는 중이다. Home은 1번 뜻 Home의 1번 뜻이 뭐냐고요? 집. 2번 지금은 뭐? 집으로죠. 당연히 집으로니까 what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인 거죠. 됐습니까? She's going to home 할 필요 없다라고 했어. 만약에 그녀가 학교 가고 있는 중이면 She's going to school.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 where에 대한 대답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school은 학교로 라는 뜻은 없습니다. 됐습니까? She's going to school. She's going home. 일단 계속해서 뭐라고 묻고 있어? 영어로 읽어볼까요? When is Teacher's Day? 아 여기 선생님 좀 잘못했네요. 복수형의 수유격이었네요. 오케이. 그래서 교사들의 날은 언제니? 스승의 날 언제야?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It's May 15th 하면 되겠죠. It's May 15th. It's May 15th. 됐습니까? 5월 15일이다. It's... 자, 얘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물론 대답해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단계니까 어떻게 대답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It's on May 15th. 됐습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를 붙여주는 것이 정상이다. 전치사 on을 붙여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무도 안 고쳐 쓰네요. 한 명만 고쳐 쓰고 있네요. 오케이. 오. That is teacher's day. It's on May 15th.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 읽어볼까요? Where does he li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He lives in Busan. 됐습니까? In Busan. 무슨 뜻이고? 부산에 란 뜻이고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무지하게 했죠 그렇습니까 마르고 딸토록 했습니다 저 눈은 왜 자꾸 나타나는 거냐 이거 별로 나는 보기 싫은데 바로 옵션에서 꺼버리네 얘는 옵션이 별로 없어서 여기가 술을 만나기 Okay, he lives in Busan. 그 다음에 이번에 질문 읽어볼까요? When do you get up?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은 I get up at 7 o'clock. At 7 o'clock의 뜻은 뭐고? 7시에. 7시 정각에 라는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when. 애초에 물어볼 때 시계 보고 대답해라 하고 싶을 때는 when 대신에 What time do you get up? 맞습니까? I get up at 7 o'clock. 물론 몇 시, when do you get up이라고 물어봤는데 달력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지. 내가 보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자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깨어있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을려나? 친구는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진짜 마르고 딸도록 했는데요. 자, 2번은 밑줄이 잘못 꺼 있는 거 눈치챘죠? 밑줄 어떻게 꺼줘야 돼요? At 4 o'clock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대답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대답부터 읽어볼까요?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Baskin Robbins 30. 됐습니까? Okay, I go to school. 누가 다? I go. Where? To school. When? At 7:30. At 7:30. 라고 대답하고 싶으니까, at 7:30.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when? Do you go to school? 무슨 뜻이다? 그렇죠. 학교는 언제가? When do you go to school? 됐습니까? 오케이. 스쿨을 이상하게 써놨네. 스쿨이 돼 있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My school finishes. When? At 4 o'clock. 오케이. 그래서 우리말로 0단계 해보면 나의 학교가? 오케이. 마친다. 학교가 마칩니다. 4시 정각에 나의 학교는 예, 안녕하세요 그래서 at 4 o'clo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이렇게 묻는 when does your school finish 아까 at 밑줄 안 꺼져 있었던 거 얘기한 거예요 Your school, 예? 뭐라고요? 이렇게 했다고? 오케이. 오케이. 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 상관없는데요?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하는 건 괜찮고 오히려 권장되는데요. 묻는 사람이 그래버리면 듣는 사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쟤 뭔 소리 하는 거야 되묻겠죠 어 그래 아, 인정해줄게 뭐라고 되물었을지 채빈이가 얘기해주면 내가 인정해줄게 어, 네가 일단 네가 when does it finish 라고 했단 말이잖아 그치 어 누군가가 when does it finish 라고 다짜고짜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되묻겠니 응? When does it finish? 라고 다짜고짜 물어봤다니까? What is
What finishes? 라고 물었겠죠. 뭐가 끝마친다는 얘긴데? 라고 묻겠지. What finish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누가 다? I found what? Coins. Where? On my bed. 그래서 얘 0단계 하면 누가 다? 발견했다. 뭐를? 동전들을 500원짜리 좋겠죠. 어디에서? 침대 밑에서 동전을 발견했어. 그래서 under my be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너는 동전을 어디에서 찾았니? 하고 싶으면 where did you find coins? 하면 되겠죠. Where did you find coins? 동전들을 어디서 발견했어? Where did you find coins? I found them. 여기는 당연히 대답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만 길어봤자 할 거야. I found them under my bed. Where did you find coins? I found them under my bed. 그래서 뭐 at 보이고 under 보이고 at 보이고 in 보이고 on 보이고 뭐 계속 뭐가 보입니다. at 보이고 뭐. 됐습니까? in 보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졸리죠? 너무 쉬워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녀석 0단계 해보겠습니다. 일단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누가 다? I bought what? A knife. Where? In Germany. 그래서 0단계 나는 샀다. What? 칼 하나를. Where? 오케이. 독일에서. 난 독일에서 칼 하나를 구입했다. 오케이. In German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뭐라고 묻겠다? Where did you buy a knife? 라고 물어보죠. Where did you buy a knife? 너 칼을 어디서 구입했니? I bought a knife in Germany. 자, 그래서 Germany는 Korea 같은 애야? Korean 같은 애야? Korea. Korea 하고 같은 애면 그러면 이 녀석도 Germany도 Korean 급이 있겠죠? 뭐죠? 어? 제르만이야? 게르만이죠, 게르만. 제르만. 제르만. 그러면 제르만은 독일어 있어요? 그러면 제르만이 가지고 있는 뜻은 몇 가지? 세 가지겠죠. 뭐뭐, 독일의, 독일인, 독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in German 이렇게 이 German이를 써야 될 자리에 in German 쓰면 안 되겠죠? 오케이. 어떤 나이프죠? 그럼 이 나이프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나이프다? German 나이프겠죠. 여기에 German의 뜻은 세 가지 뜻 중에서 뭐예요? 독일의 칼이죠. 독일산 칼이죠. German knife. 됐습니까? Made in Germany예요? Made in Germany예요? Made in Germany죠. Made in Korea니에요? Made in Korea예요? Okay. Made in German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When과 Where에 대한 얘기했고 이제 How에 대한 얘기입니다. How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뭐 중요한 것이 많았었어요. How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죠. How are you 할 때 how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how가 서로 다르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배준호 how are you에 대한 대답 뭐가 가능하겠다? 빨리 대답해 이 새끼야. 게을러 터져가지고 I'm fine 이렇게 하겠죠. fine의 뜻이 뭐니까? 좋은, 괜찮으니까 무슨 시고 형용사고 그래서 How are you 할 때 How를 보고는 의문 어떤 시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물어보면 구미중학교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How do you go to school이라고 물어보면 I go to school on foot이라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On foot의 뜻은 걸어서 그러니까 얘는 어떤이에요? 방법이에요?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의 how를 보고는 방법이 궁금할 때 쓰는 의문 부사 어찌시다.
됐습니까? 어찌 간이입니까? 어떤 간이입니까? 어찌 어떻게 간이는 방법이 궁금한 거고 How are you는 상태가 궁금하라 상태가 궁금할 때 대답으로서는 무슨 시가 가능하다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의문 부사면 그냥 이렇게 방법이 궁금할 때는 혼자 쓰이기도 하지만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랬죠?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거리가 궁금할 때 그 다음에 뭐 나이가 궁금할 때 됐습니까? 이럴 때 어떤 덩어리를 만든다 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죠 당연히 How are you? 했겠죠 그랬더니 대답이 I'm good 굿의 뜻은 좋은 괜찮은 이니까 무슨 시고 그러면 얘는 의문 형용사겠죠 여기에 뭐가 보인다 그렇죠 are you 가 보이니까 대답은 I am how are you I'm good I'm fine okay 어, 나 좀 피곤해 I'm tired tired 가 있으면 tiring 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겠다 tired 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tired 는 몇 번 tired 가 무슨 시일까 이건 무슨 시길래 무슨 시길래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형태도 있을까 이건 무슨 시 하다 시겠죠 그렇죠 그럼 tire의 뜻은 피곤하다 이거 또 해야 돼 피곤하게 만들다겠지 그러면 tiring의 뜻은 피곤하게 만드는 얘는 피곤하게 만드는 것을 당한 이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척 봐도 뭐 묻고 있어 오늘 날씨 묻고 있죠 그랬더니 It's windy today 라고 답하고 있죠 자 좀 이따가 이 옆에다가 이거랑 똑같은 거 쓰겠죠 그쵸? 일단 날씨 묻는 첫 번째 방법 뭐가 가능하고 Weather today 할 수 있겠죠 How is the weather today 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그렇죠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날씨 오늘 날씨가 뭣 같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오늘 날씨가 어떻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is the weather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라고 물어봤더니 It's windy today. 날씨가 어떻대요? 오케이. 예? 바람이 문대죠. Windy의 뜻은 오케이. Windy의 뜻은 바람 부는 이겠죠. Wind의 뜻은 어 바람이겠지. 무슨 시? 이름 시 바람 부는으로 바꾸고 싶으면 Windy 그러니까 이 how는 의문 형용사겠죠.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how에 대한 대답이 windy라는 형용사니까. 그래서 이 how는 의문 형용사였다. 어떤 상 방법이 궁금한 날씨의 방법이 궁금한 거야? 날씨의 상태가 궁금한 거야? 날씨의 방법이 궁금한 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상태가 궁금하니까 상태를 표현하는 무슨 시 어떤 시 대답이 나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라 물어봤죠? 좀 이따가 분명히 there 지우고 이 자리에 뭘 쓸 수 있는지 묻겠죠?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go there by bus의 뜻은 내가 가죠 어디 갑니까? 거기 가죠 오케이 어떻게 갑니까? 버스 타고 가죠. 그럼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겠다. 그렇죠. How do you go to the market? 내 뜻이 뭐니까? 어떻게? Do you go? 너는 가니? To the market. 시장에. 너 시장에 어떻게 가는지 묻고 있죠. 됐습니까? 상태가 궁금한 거야? 방법이 궁금한 거야? 방법이 궁금하죠. 그러니까 이 how는 뭐다? 의문 어찌시 부사
됐습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 뭐야? How에 대한 대답이 뭐야? By bus. 만약에 걸어가면 I go there on foot. By bus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가르쳐 드렸죠. 뭐였더라? 온 더 버스 이런 것도 된다 했죠. 됐습니까? 버스 타고 온 더 버스 by bus. 오케이. 그래서 there 요거 싹 치우고 이 자리에 그대로 뭐 넣어도 돼? I go to the market by bus.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라는 녀석. 그러면 there를 사전 찾아보면 명사라고 나오겠어요? 형용사라고 나오겠어요? 동사라고 나오겠어요? 부사라고 나오겠어요? 부사라고 나오겠죠. 왜 부사라고 나오죠? 뜻이 뭐니까 일단은 거기에 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아니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고요. 그래서 there 찾아보면 1번 뜻으로서 부사 거기에 거기로 이렇게 나오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how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것 쭉 봤고요. 그 다음에 뭐 또 하기로 한 건 없었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안 만들어놨네? 뭐 만들지 뭐. 자, 칼질하랍니다. 누가? 오케이. 어디로부터? 너의 집으로부터 얼마나 머니? 그래서 뭐가 궁금해? 거리가 궁금하죠. 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겠다. How far is your home? 뭐라고요?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뭐라고요?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Yours 대신 쓸 수 있는 건 your home. 됐습니까? How far is her home from yours? 너의 집에서 출발해서 그녀의 집은 얼마나 머니? 그래서 너의 집으로부터 라고 할 때 전치사 뭘 쓰고 있다? From yours. From your h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래요. 누구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필요로 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은 너를 필요로 너는 필요로 하니를 영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How much money do you need?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4달러 필요하면 I need $4 하면 되겠죠. How much money do you need? I need $4. 5,000원 필요하면 I need 5,000원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I need $5,000. 오케이. 어는 못 넣지. 네, I need 5,000원. 오케이. 그 다음 또 칼질 하래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뭐하니? 타니?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너는 타니? Do you ride? 무엇을? Your bike.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이렇게 물어봤는데 3일에 한 번씩 탄다 해봅시다. 3일에 한 번씩. 아, 일단 쉬운 거부터 할까? 어, 알았어. 그럼 쉬운 거. 일주일에 다섯 번씩. 일주일에 다섯 번씩이면 그렇죠? 5 times a week 하면 되겠죠. 5 times every week. 그치? 아니 지금 그치 하지 말고 그냥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5 often in 5 네? 어? 5 그 다음에 3일에 한 번씩 해봅시다. 3일에 한 번씩 뭐였더라? 그거는 그래서 3일마다 한 번, 뭐라고요? 그렇죠. Every 3 days. 한 번씩 3 days마다.
오케이. 그래서 채빈아, 어, 3일에 한 번씩이 뭐라고? 그렇죠. 너 아직 숙제 나한테 카톡으로 안 보냈어? 얘는 보냈고요. 네 숙제가 뭔지는 카톡에 있을 거야. 됐습니까? 나한테도 있고요. 저 선생님 참 지독하다, 그치?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문과 답을 바르게 연결해달라.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tall is he? 했더니 170cm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토를 붙여주는 게 좋다 했습니다. How tall is he? He is 170cm tall. 그래서 누군가의 키가 궁금할 때 쓰는 덩어리는 How tall? 됐습니까? 놀리는 느낌으로 키 작은 사람한테 걔 키 얼마쯤 돼? 이렇게 이런 좀 놀리는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How short is he? 하겠지. 걔 얼마 작아? 어, 170밖에 안 돼. 아, 정말 작다. He's 170cm tall. 요즘 키 170이면 좀 작은 거 아니야? 중학생인데 How tall is he? 뭐 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How long은 뭐가 궁금할 때도 쓸 수 있고 뭐가 궁금할 때도 쓸 수 있다 그랬더라. 길이랑 시간. 그렇죠. 길이랑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기간이라고 한다 했죠. 길이가 궁금할 때 말 그대로 얼마나 긴 이란 뜻이고요. 기간이 궁금할 때는 우리말 해석은 뭐가 되겠다. How long의 뜻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가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것도 슬쩍 얘기하면 롱은 누구 같은 애냐면요 페스트 같은 애야. 롱, 어, 페스트 같은 애라고. 그 말이 그러면 롱은 무슨 뜻도 있고 긴이란 뜻도 있고 길게란 뜻도 있다고요. 됐습니까? 얘는 뭐 롱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롱 같은 애들, 패스트 같은 애들 또 만나러 갈 거죠, 좀 이따가? 갈 거잖아, 좀 이따가. 그래? 그럼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숙제로 다 물어볼게.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일단 How long은 이렇게 실제 어떤 물체의 길이가 궁금하거나 또는 시간의 길이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데 일단 이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Is the ruler 라고 물어봤으니까 1번이다 2번이다 1번인 거죠. 자의 길이를 궁금한 거죠. 자의 길이 얼마나 긴지 그 자는 얼마나 긴지 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답하고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ruler 했더니 답이 centimeters long 하면 되겠죠. It's 30cm long. 30cm 짜리 자야. 너무 짧아. 나는 30cm. 그래서 이 하우에게 내가 하늘색 경광펜을 칠했어. 그럼 얘도 같은 색 칠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딴 거 해야 돼요? 아니요. 같은 거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뭐 어쩌라고? 당연히 같은 거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질문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3번 뭐라고 그러고 했어요? How was the movie? 라고 물어봤더니 답은 뭐가 적합하겠다? It was boring. 이 좋겠죠. 그래서 0단계 해보면 How was the movie의 뜻은 영화 어땠었니?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뭐 묶기라 그랬더라.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book? 평가 묻기라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평가 묻기. 자, How was the movie? It was boring. 자, 그럼 boring 보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여기다가 bore를 쓰겠죠? 그쵸? 또 뭐도 쓸까요? bore, do도 쓰겠죠? 그래서 bore 했듯이 뭐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루하게 만들다겠죠. 예. 만들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boring 하고 똑같은 평가를 하고 싶은데 주어를 it 말고 I를 써서 똑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겠죠? It was boring 해도 되고 I was bored 라고 얘기해도 상대방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The movie was boring, so I was bored. 됐습니까? Because the movie was boring, I was bored. 됐습니까? 그래서 ED형은 감정을 느끼는 거라 했고요. ING형은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란 뜻이라 했습니다. 물론 그거는 1번일 때예요. 2번일 때의 뜻은 지루하게 만드는 것도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 how는 마찬가지 하늘색 칠하면 되겠죠? 아닌가요? 그럼 뭐? 다른 색깔 칠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how was the movie 할 때 how는 왜 다른 색깔 형광펜이냐? 이 how에 대한 대답이 지금 여기에서 뭐예요? boring이죠. boring 무슨 시야? 무슨 시예요? 지루하게 만드는 이란 뜻을 가진 어떤 시죠? 그러니까 이 how was the movie 할 때 how는 뭐다? 의문 형용사다. 됐습니까? 방법이 궁금한 거야? 영화의 상태가 궁금한 거야? 상태가 궁금하죠. 어떤 영화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가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How many cups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a 5.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죠. I need 5 cups. 그래서 5 cups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간단하게 What do you need? 하면 되겠죠. 근데 5란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 기억나시죠? How many cups do you need? I need 5 cup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순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난 이거 맞나? 4번 그 뮤지컬은 어땠었니? 하고 있네요. 뭐 묻기? 평가 묻기죠. 그렇죠. 상태가 궁금한 거죠. 영화 뮤지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와 갑자기 대박이다. 캥거루 저거는 팔이라고 하나? 손이라 그러나? 앞다리라 안 그래요? 어? 앞다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걸로 봐서 앞다리야 팔이야 저거. 제 입장에서 팔이야. 기준으로 팔이라고 하고 기준으로 앞다리. 조사해 오세요. 죄송할 거 왜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거? 지식인은 물론 나와요. 지식인은 슬쩍 나와요. 그래서 그 뮤지컬이 어땠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시제는 과거죠. 예. 그 다음에 얘는 끊어읽기 하겠습니다. 누가? 그는 얼마나 오래 뭐 했니? 시제는 과거죠. 그 다음에 누구는? 그녀는 어찌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하면 안 되겠죠. 운동을 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시제가 과거니까 How was the musical? How was the musical?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신났어. 그렇죠? 그러면 It was
Exciting, exciting이야, excited야. Exciting. Exciting. It was. How was the musical? It was exciting. I was excited. 그러니까 how was the music? It was exciting. I was excit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얼마나 오래? 아까 전에 얘기했던 how long의 두 가지 쓰임. 1번 길이가 궁금할 때, 2번 기간, 시간의 길이가 궁금할 때 중에서 2번이죠. How long? 시제 과거니까 did he sleep? How long did he sleep?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오래 잤는지 물어봤는데 8시간 동안 잤다고 대답할 예정이야. 8시간 동안 잤어요. 그러면 누가 다? 오케이. 그래서 he가 다 붙여. He slept. How long에 대한 대답. 8시간 동안 for 8 hours 됐습니까? 여기 선생님 얼굴 있죠? 됐습니까? 근데 지금 뭐야? 숫자 맞아요? 시간 단위 맞아요? 아, 시간 단위 아닙니까? 60분이라는 것을 모아놓은 시간 단위 아닌가요? 그래서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for 8 hours 한다 했죠. He slept for 8 hours. 그는 8시간 동안 잤습니다. How long did he sleep? He slept for 8 hours. 오케이. 이 정도면 이제 동안 할 때도 됐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루 종일 잤어. 하루 종일 잤어. All day. 24시간 잤어. 어, all day도 되고. for 25 hours니까 for a day 해도 되겠죠. 이거 all을 쓰는 세 가지 이유 중에서 뭐 맞습니까? 그날 동안 잤어. 그날 동안. 그날 동안. The day.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잔 거야? 겉 동안 잔 거야? 겉 동안 잤죠.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잤어. 내가 숙제를 하는 동안 잤어. 오. 슬랩 while I was doing homework. 접속사 while 얘기 안 했나요? 뒤에 누가 다 온다고요? 타짜 떼버리고 동안 맞는다고요? 나는 숙제하는 중이었다. I was doing homework. 내가 타짜 떼버리고 내가 숙제하는 중이었던 동안 while I was doing homework.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for, during, while. 뭐 너무 빨라. 야 8번씩 했던 거. 아 8번 아니구나. 미안. 5번씩 했던 거 내가 길게 해야 되냐?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녀는 얼마나 좋은 동안이 당연히 무슨 시제 표현이겠다. 과거! 팩트 체크니까 현재 시제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es she exercise? 되겠죠.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리고 선생님이 How often 대신에 쓸 수 있는 것 말씀드린 적 있죠. 뭐였더라? 얼마나 자주는 얼마나 여러 번 얼마나 많은 횟수라고 표현해도 된다 했죠. How many times?
How many times does she exercise?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래서 how many times나 how often에 대한 대답을 보고 우리가 모아놓고 뭐라고 배워요? How often,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배워요? 그렇죠. 빈도 부사라 그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여섯 번 정도 운동하는 느낌이면 빈도 부사 한 단어로 된 거 뭐가 어울려? 일주일에 여섯 번 정도 하는 느낌이래. 일주일에 일곱 번 하는 느낌부터 가볼까? 그냥 일주일에 일곱 번 하면 뭐 exercise지. 오케이, 요거보다 빈도가 살짝 떨어져서 한 일주일에 여섯 번 정도 하면 아 가끔씩 가는 거야? 대부분 usually가 무슨 뜻인데 보통은 대개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하는 느낌이며 한 번 할까 말까면 한 번 할까 말까 아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어 한 번도 안 하는 거죠 어 한 번 할까 말까면 잠시만요. 한번 할까 말까 하면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지 않나요? 네. 도대체 몇 번 얘기해야 돼? 하드리. 어? 네. 그리고 하드리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들어있지? She hardly exercises. 그녀는 거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 네. 라는 뜻이고 하드리 안에 뭐 들어있다고요? Not 들어있다고요? 내가 수업하다가 아 얘 안에 not 들어있다 이런 얘기 가끔씩 할 거야. 그거 잘 좀 그냥 이쪽 귀로 넣고 저쪽 귀로 보내지 마시고요. 나중에 부정어에 도치라는 문법 할 거니까 어 얘 안에 not 들어있다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Y로 넘어갑니다. 알맞은 거 골라달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가 너무 재미없어. 그렇죠. 뭐라고 물었겠다. 일단 0단계 해보는 0단계부터 하면 뭐? 너 왜 화났어? 그렇죠. 너 왜 화났어? 하니까 자연스러운 표현은 Why? Why are you angry? 됐습니까? Why are you angry? 라고 물어봤는데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네가 내 남친인데 못생겼기 때문에 Why are you angry? Because you look so 아,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 화가 난다. 너무한다. 너무한다, 그치? 됐습니까? 화가 날 정도로 못생겼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0단계 먼저 했더니 뭐 왜 너는 그 배우를 좋아하냐고 묻고 있죠? 그렇죠. 너는 그 배우를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e actor? 했더니 이번엔 잘생겨서 네, 뭐 룩스 쓸래요? 뭐 is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하나 뭐 거의 똑같은 뜻이죠? Because he is so handsome. Because he looks so handsome. Why do you like the actor? 그 다음에 0단계 먼저 해봤더니 뭐 그렇죠.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어? 이거죠. 네. 왜? Why? Why? 너는 말했었니? Did you tell? What? A lie. Where? To me. 나에게 왜 lie를 tell 했었니?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내가 겁먹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내가 겁먹었기 때문에 scared까지는 좀 그렇고 이게 좀 더 낫겠다. 됐습니까?
아 미안. 오 채빈이에요. 멋지다. 됐습니까? 자기 수술 얼마 대견해. Why did you 간헐적 천재. 조금 그거를 이제 간헐적인 걸 이제 sometimes에서 이제 open으로 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usually로 가고, 그 다음에 좀 더 발달해서 always까지 가는 거야. 됐습니까? Okay. Why did you tell me? Because I was afraid of you.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 먼저 해보면 되겠죠. 0단계 했더니 왜 그는 너에게 어젯밤에 전화했었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 Why? 그는 전화했었니? Call. 누구에게? Whom? You. When?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뭐를 대답을 해볼까? Because 너무 많이 썼어. Because 말고 딴 걸 쓸래.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깨우다. Wake me up. 나를 깨우다. Wake me up. 나를 깨우기 위하여. To wake me up. 아, for 굳이 쓰고 싶어? 네. 알았어, for 그러면 써줄게. 오케이. 여기에 둘 중 뭐게? 둘 중 뭐게? 오케이. 나를 깨우는 것을 위하여. 얘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전치사 뒤에 단수가 와야 돼. For them은 그러면 이 세상에 없는 거네. 그렇죠? For you, 너희들을 위하여 이런 건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네. 전치사 뒤에 내가 전치사를 앞제비씨라고 불렀고 왜 앞제비씨라고 부른다고 또 얘기해야 돼? 무슨 씨 앞에 오기 때문에 앞제비씨라고요? In the room. 아, the room이 어떤 씨구나. 명사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래서 나를 깨우기 위하여, 나를 깨우는 것을 위하여, for waking me up. 근데 쓸데없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 뭐 있어? 나를 깨우다, 나를 깨우다, wake me up. 나를 깨우기 위하여. 이거 조금 있다가 뭘 하면서 배운다고요, 예를 보고? to 부정사라고 배우고,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온 거고, not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랬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얘 몇 가지 뜻이 기본적으로 일단 중1이면 몇 가지 뜻 알고 있어야 된다? 네 가지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 두 가지 같은 소리야. 원래 뜻은 무한합니다. 하여튼 동사만 아니면 얘가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얘 별명, 얘 영어 문법이 to infinitive입니다. Infinitive의 뜻은 무한한이란 뜻이고요. 뜻이 무한히 많다 이 뜻이고요. 뜻이 정해지지 못했다.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To wake me up. 나를 깨우기 위하여.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어젯밤에 왜 전화했었어? 아 우리 9시부터 게임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내가 피곤해서 좀 잔다 그랬거든? 그래서 9시 좀 전화하라 그랬어. To wake me up. 나를 깨우기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0단계에서 B의 대답 먼저 보면 Because he lost his cassette 뜻의 0단계는 뭐니까? 고양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니까 뭐라고 물었겠다? Did he cry this morning? 왜 그는 울었었니? 오늘 아침에.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왜 울었어? Because he lost his cat. 얘 원형이 뭐야? 루즈의 3단 변신. 루즈, 로스트, 로스트죠. 학교에서 시험도 쳤을 거고요. 그쵸? 맞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이 안에 지금 뭐 들어있다? 디드 들어있으니까 얘랑
잘 어울리죠. 무슨 시제에 울었던 이유를 묻고 있다? 그래서 언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에 잃어버렸고 그 과거의 시점까지 물어보면 오늘 아침이고요. 됐습니까? Because he lost his cat.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의 뜻은 나의 사촌이 오케이, 사촌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니까 뭐라고 물어봤겠다? Why do you go there? 너 거기 왜 가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사촌이 부산에 산다면 얘 대신에 뭐 써야 돼? Why do you go? Why do you go to Busan? Why do you go to Busan? Because my cousin lives. 그러면 대현은 뭐 대신 왔어? Lives to Busan이야? Lives in Busan. Why do you go to Busan? Because my cousin lives in Busan. 됐습니까? My cousin lives의 뜻은 뭔데? 나의 사촌이 산다인데 Because my cousin lives의 뜻은 나의 사촌이 살기 때문에 됐으니까 그래서 because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접속사라고 부른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while를 보고도 뭐라고 불러? 접속사라고 부르겠지. 뒤에 뭐가 나오니까? 에? 전치사라고 부를까요? 네. 에? 누가 다! 그 중에 지금 I was doing을 쓴 거고 Why does she hate the dog? 그녀는 왜 그 개를 미워하니? 그랬더니 Because 뭐하고 있냐? 뭐 부산을 막 쓰고 있냐?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그래서 그 개가 뭐 했었기 때문에 아, hit이야? 와, 시험 안 쳤어? 자,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뭐야 문자 메시지들 다들 받았죠? 그렇죠. 준비하시고 시험 치세요. 됐습니까? Bite 뭐 하다? 물다죠. Because the dog beat her before. 그 개가 물었었기 때문에 누구를 그녀를 언제 전에? 전에 물었기 때문에. 예? 예. 1과부터 4과까지 다 단어 시험 쳐야 되겠어. 슬프다. 그리고 불규칙 동사도 다시 준비해 놓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한 번만에 끝낼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시험지를 주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어색한 부분이 있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라는 거 맞죠. 오케이, 그래서 Why do you like him? It's why he is kind. 오케이, 그래서 Why he is kind는 무슨 뜻이야? Why he is kind는 무슨 뜻이야? why he is kind는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어? 내가 너한테 그래 물어보 너는 내가 물어보는 거 대답을 안 하더라. 어. 물어보는 거 대답 안 하고 자꾸 딴 대답을 해요. 어.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고. 너한테 낸 숙제랑 관계가 있기 때문이겠지. 어, 그래서 why he is kind가 무슨 뜻이냐고요. 친절한 kind 뜻까지 가르쳐 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어 니네 1, 2, 3, 4과 단어 시험 안 치고 싶겠냐고. 뭐라고요? Why he is kin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친절한 이유겠죠. 그가 왜 친절한지 궁금하면 뭐라고 어순이 바뀌어야 돼요?
Why is he kind가 됐어야 되겠죠. 그래서 Why do you like him? 너는 그를 왜 좋아하니? 그랬으면 그것은 그가 친절한 이유이다가 아니고 그가 친절하기 때문이다가 돼야 되니까 It's because he's kind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것은 그가 친절한 이유야가 아니고 그가 친절하기 때문이다가 와야 되겠고요. 그다음 how is she so excited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신이 났냐? 그랬더니 it's because she won the game. 그것은 그녀가 게임에서 우승했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물어봤겠다. Why is she so excited? 그 다음에 Why do you meet him yesterday? 그래서 너는 그를 어제 왜 만나니?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오케이. Take lessons. 어떻게 해석하기로 약속 좀 했습니다. 어 무슨 뜻이었어? 수업 봤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이 수업을 받았었기 때문에 테니스 수업 받았었기 때문에니까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Why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요. 시제가 잘못됐죠.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 together. 함께 테니스 수업 받았었기 때문에 어제 만났어. 오케이. 그 다음 너의 선생님은 어제 왜 놀라셨니? 칼질 누가? 언제? 왜? 뭐 했니? 시제? 오케이. 그 다음. 누가? 무엇을? 왜? 뭐 하니? 좋아하니? 시제? 현재? 그 다음. 누가? 왜? 얼마나 자주? 뭐 하러 가니? 오케이. 여기 자를 필요 없고요. 얘는 뭐뭐 하러 가다라는 수거 표현 내가 외워놓으라고 했습니다. 뭐뭐 하러 수영하러 가다, 낚시하러 가다, 조깅하러 가다, 쇼핑하러 가다. 일단 시제는 현재. 그다음 누가 언제 왜 어디로 뭐 했니 시제 과거. 자 그래서 너의 선생님이 어제 왜 놀라셨니? 과거시제 표현은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she surprised yesterday?'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학교에 어제 지각 안 했었기 때문에 Because I wasn't late for school. Because I wasn't late for school. 내가 학교에 지각을 안 해서 아이고 니 웬일 이거? 웬일로 이래 일찍 왔노? 그렇죠? 됐습니까? 이건 내가 오늘 놀란 건데. 그렇죠. 오늘 지각한 사람 없잖아. 걔는 뭐 나한테 미리 카톡 얘기했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그 노래 왜 좋아하니? 현재 시제니까 Why do you like the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물음표 안 하는 거 틀린 건 아시죠?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그 리듬이 너무 마음에 들어. Because I like the rhy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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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듬이. 가사가 좋아서. Because I like the lyrics. Lyrics. 됐습니까? 가사가 마음에 든다니까요. Because I like the lyrics.
오케이, 그다. 그는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이라고 물어봤더니 조깅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조깅하는 것이 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Because 조깅 is good for.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Because jogging is good for health. 그렇습니까? 오케이. 왜 이거 시켜봤을까 내가? 일단 조깅하는 것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뭐에 이롭다. Be good for. 됐습니까?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됐습니까? Because jogging is good for health.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Because jogging is good for health. Okay, 그 다음에 그녀가 지난주에 부산에 간 이유가 궁금하대요. 그래서 왜? Why? 그녀는 갔니? Where? To 부산. When?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남친을 만나기 위하여. 그녀의 남친을 만나다. Meet her boyfriend. 그래서 만나기 위하여. To meet her boyfrien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거기 갔다. 언제? 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예를 보고 to 부정사에 무슨 적용법이라 부른다고요? 부사 적용법이라고 부른다. 왜 부사 적용법이라 부를까요? 뭐 when where how why 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 did she go to Busan last week? She went to Busan last week to meet her boyfriend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 부사처럼 쓰이는 부정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to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다 똑같은 말이고요. 나는 얘가 왜 부사적인지 말해줬어. 근데 얘를 그대로 놔두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명사 적용법으로 바꿔볼게. 일단 얘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이 빠뜨린 거라서 그냥 쓰는 거고요. 오케이. 얘가 지금 얘에게 to 부정사의 부사 적용법을 명사 적용법으로 바꾸겠다 그랬어. 네. 바꿔볼게. 읽어보세요. Because she wanted to meet her boyfriend. 그녀가 뭐 했었기 때문에? 원했었기 때문에 부산에 갔다.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이라고요. 그걸 원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 다시 말해 그거 무슨 시적 용법? 이름 시적 용법이라고요. 이건. 됐습니까? 이게 다 2학기 때 만날 친구들이에요. 나는 여러분한테 다 얘기해줬고요. 여러분들은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내가 표준으로 8번 훈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몇 번까지 해주겠다? 12번까지 해주겠다. 됐습니까? 이렇게나 모르겠지. 이렇게는 모르는 빼려나. 오케이. 참 기분 좋겠네요. 시컨 목이 터져라 가르쳐주고 애들은 모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시험이고요. 의문사 파트. 그럼 수업할 시간에 시험 쳐요?
있어? 오케이. 형용사 부사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문제풀이 할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형용사의 쓰임이 몇 가지라고요? 두 개. 뭐 만들거나 어떤 것 만들거나 또는 어떻다 만든다. 됐습니까? 나중에 중3이나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떤 것 만들 때를 한정적 용법이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다 될 때를 소술적 용법이라고 만나게 될 거라고 미리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쓰임새가 그렇다는 얘기 했고, 뭐, 그 다음에 형태가 뭐, rainy 되는 거, wind가 windy 되는 거, wind가 windy 되는 거, wind가 windy 되는 거, interest가 interesting 되는 거, beauty가 뭐야, beauty. 아름다움이라는 명사죠. 뷰티. 근데 거기 뷰티풀 되니까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 되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쭉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어순주의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이 좀 큰 도시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이 큰 도시다라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되겠다? Seoul is a big city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형용사 총 몇 개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그리고 걔가 누군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 두 가지 중에서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방금 얘기한 게 어렵나요? 그럼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기에 어떤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 몇 개가 있으며 걔가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작은 새 좀 보세요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뭐가 되겠다? Look at that small bird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Look at that small bird. 마찬가지 어떤 시 몇 개 있고 걔가 누구며 하는 일이 뭔지. 됐습니까? Look at that small bird.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이 몇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어떻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셀리가 어제 흰색 신발을 샀대요.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셀리 bought what? White shoes. When? Yesterday. Sally bought white shoes yesterday. 마찬가지 똑같은 질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이 표현은 따뜻한 것 좀 드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거, 여기에 써 있는 건 많이 우리말스럽게 바꿔 쓴 거고요. 얘를 영어스럽게 다시 좀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따뜻한 뭔가 마시는 것을 원하니?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새롭게 오늘 알려드릴 거 몇 가지 있으니까 잘 익혀두시고 필기해두시고 복습하세요. 그래서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자, 이렇게 생각했죠, 여태까지. 얘하고 똑같은 녀석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Do you want하고 똑같은 게 바로 뭐다? Would you like입니다.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똑같습니다. 의미적으로도 똑같고요. 문법적으로도 똑같습니다. like가 좋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Would you like는 do you want하고 똑같습니다. 너는 원하니 이 뜻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거 마시는 것이 필요하죠. 마시는 것 마시다 drink 마시는 것 to drink. Would you like to drink? 너는 원하니 마시는 것을. drink의 뜻은 마시단데 하다시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얘를 문법적으로 뭐라 부르고? to 부정사라 부르고 얘가 하는 일은 명사적 용법이죠. 왜냐하면 이거하고 똑같은 넌 그거 원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따뜻한 어떤 것, 뜨거운 어떤 것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된다? Something hot.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 그래서 여기에 something hot 이라는 이 단어의 순서가 뭐 주의해야 할 문법이다? 어순주의. 절대로 hot something 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만약에 너는 뜨거운 물을 마시고 싶냐 였으면 뜨거운 물 마시고 싶냐로 바꿔서 설명할 거야. 만약에 뜨거운 물 마시고 싶냐 였으면 뭐였겠다? Would you like to drink hot water 였겠죠. 얘가 정상적인 어순이라 했습니다. 뭐 뜨거운 것 하고 싶으면 hot thing. Would you like to drink hot thing? Hot water, hot coffee, hot choco.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후회를 받는 녀석이 그냥 예산 물건이 아니고 뭐가 됐을 때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거일 때는 어떻게 된다? Something hot. 오케이. 그래서 예, 여기에 some이 있네요. 그쵸? 이거 일반적으로 쓰인 건가요? 예외적으로 쓰인 건가요? some하고 any하고 비교해서 설명하잖아. some은 어떨 때 일반적이고 어떨 때 예외적이다. any는 어떨 때 일반적이고 어떨 때 예외적이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다? 왜? 원래 의문문이거나 또는 not이 들어있을 때는 뭐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any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했죠. 근데 any를 쓸 때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 때 any를 쓴다 했고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거나 yes I would 라고 하거나 아니면 됐습니까? 그래서 딴 거 달라는 얘기를 방지하는, 그래서 얘를 보고 학교에서 니들 다 배웠어. 어,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그럼 뭐가 어때요? 아이고, 소문 들어봤습니까? 수업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문 들어본 것 같은데? 수업 들어봤는데. 아, 그래요? 권유의 의문문. 권유의 의문문이라고 중학생들한테 암만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쉽게 이해하라고. 우리 집에 뜨거운 거밖에 없어. 찬 거 없어. 내가 너한테 지금 뭐 하고 있어? 권하고 있다고. 권하고 있는데 뜨거운 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든지 아니면 아예 안 먹겠다고 하든지라는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런다?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코끼리 한 열 마리 끌고 가는 기분이야 진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자, 내가 오늘 첫 번째 얘기한 거 설명한 거 중에 일단 뭐는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ant하고 똑같은 뜻이라 했어. I would like나 I want나 똑같은 뜻이야. 근데 얘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씨가 사용됐기 때문에 묻고 싶으니까 would you like가 되는 거고, 얘는 하다시 두니까 do you want가 되는 거겠지. Would you like? Do you want? 그리고 가끔씩 I would like는 어떻게 줄여쓰기도 하냐. I'd like라고 줄여쓰도 돼. 이거 만나봤을 때 이거 I would like고 나는 원한다 라는 표현이구나 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중인이면. I'd like to drink something hot. 뜨거운 거 좀 먹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I'd like 하고 I would like 하고 똑같고 I want 하고 똑같다 했어요. 채빈이는 돈을 더 받아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거 답을 들어봐야 되겠어. 여기도 마찬가지 Would you like to drink something hot에 어떤 시가 있다면 누구고 몇 개이며 하는 일이 두 가지 일 중에 뭐냐. 자, 그러면 되돌아갔어. Seoul is a big city. 에, 채빈, 어떤 시 몇 개 있어? 한 개다. 누군데 걔가? 그렇죠, 한 개죠.
얘는 무슨 시야? 이름 시고요. 얘는 동사고요. 얘는 관사고요. 얘는 명사 이름 시죠. 됐습니까? 그럼 하는 일은 뭐야? 그렇죠. 그걸 보고 어떤 것 만든다 했어. 그리고 어떤 시가 하는 두 가지 역할 중에 1번 역할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빅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서울은 어떤 도시냐고 묻겠죠. 그래서 빅 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채빈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맞아요? 네 생각은 뭔데? 오케이. 네 생각은 어때? 오케이. 민철이 생각은 어때? 오케이. 무슨 색? 컬러. 무슨 도시? 마시지. 이 얘기 또 하겠죠. 아이고 이런. 어디 갔어요? 와, 인류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제일 먼저 한 이 친구는 서울 앞에 어를 쓰는 것도 이상하고요. 뭔가 가르쳐 준 뭐 고유명사 앞에 어구미 이릅니까? 어구미? 어서울? 그냥 How is 서울 이런 표현도 존재할 수는 있겠죠. 이거는 평가 묻는 거겠죠. 서울 어때? 근데 내가 서울이 어떤 도시, 어떤 색, 어? 어떤 책, 어떤 영화 이 얘기 또 해야 됩니까? Hey, what city is 서울? 서울은 어떤 도시니? Seoul is a big city.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look at that small bird. 민철, 형용사 몇 개 있어? 두 개? 누구랑 누구? That이랑 small. Hey. 그럼 일단 that 두 개 있으니까 각각 하는 일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네. That에 하는 일은? 그렇죠. bird를 꾸며주죠. 어떤 새? 어떤 새? 저 새? 뭔 소리 하냐? follow를 하라고 내 수업을. 어떤 새? 저 새? 어떤 새 보라고? 저 새 보라고, 저 새. 어? 그래서 대시 하는 일은 뭐다? bird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that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럴 때 that을 보고 우리가 무슨 사라면서 배웠어. 이거 무슨 사인데 이거? 지시 형용사. 어떤 새 보라고? 저 새 보라고. 그럼 small이 하는 일은? 그렇죠. 똑같이 bird를 꾸며주고요. 어떤 새를 보라고? 저 작은 새를 보라고요. Look at that small bird. That 또 small bird를 명사를 꾸며주고 1번 역할, 2번 역할 1번 역할을 하고 있다. Look at that bird. Look at that small bir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차민, 여기에 형용사 몇 개 있나요? 틀려도 돼요. 그냥 욕만 좀 먹고 말겠죠. 뭐 나중에 복습하면 되지. 뭐? 없어? 형용사가 없는데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 한 개가 있다? 어, 누군데 걔가? 얘가 형용사겠죠? 그렇죠? 하는 일은
어떤 타 하고 있어요? 어떤 건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신사 따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shoes did Sally buy yesterday? 됐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색깔의 신발을 샀는지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What color of shoes? 라고 묻겠죠. What color of shoes? What color of shoes? What color of car? What color of 휴대폰? Do you like? 색깔이 궁금할 때는 What color of? 라고 하면 된다고요. What shoes did Sally buy yesterday? Okay. 요거는 이제 우리의 오늘 결석생이 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다. Okay. 뭐 아파서 결석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려고 한 거니까 요렇게 우리가 좀 가지고 놉시다. 그쵸? 이렇게 해갖고 여기 빈칸 채워 넣어라 이러면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형용사 몇 개 있니 자민? 네, 어떤 시 몇 개 있어요? 누군데 걔가? 헤이. something의 뜻이 어떤 것인데 어? 얘가 어떤 시겠냐? 명사지. 어? 형용사 여기 있네요. 어떤 것을 원하니? 뜨거운. 그래서 하는 일은 뭘 꾸며주고 있다? 1번 역할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다. 여기는 2번 역할 하는 형용사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십시오. 라는 주문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Sam and Jacob are students. They are kind. 0단계.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지고 0단계로 한 문장. 0단계로 한 문장. Sam and Jacob은 친절한 학생이다. 학생. 오케이.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하면 되겠죠. 무슨 kindly야? 친절하게 학생들이야? 오케이. Sam and Jacob are kind students. 자, 그렇다면 2번부터는 뭐 굳이 선생님이 타이핑 안 해도 되겠죠. 말로 하겠습니다. 2번 Amy is a cheerleader. She is beautiful. 0단계 cheerleader다. 그녀는 아름답다. 그럼 0단계로 한 문장 만든 건 Amy는 아름다운 cheerleader다 라는 표현은 Amy Amy is a beautiful cheerleader. Okay, 그 다음에 Tom Cruise is a movie star. He is famous. 0단계 Tom Cruise는 영화 배우다. 그는 유명하다. 그럼 0단계 한 문장 Tom Cruise는 유명한 영화 배우다. 그래서 Tom Okay, Tom Cruise is a famous movie star. 그래서 famous란 대답 듣고 싶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One movie star is Tom Cruis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고요? What movie star is Tom Cruis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cheerleader is Amy? 어떤 cheerleader니? What cheerleader is she?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student are Sam and Jacob? What student are they?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What are they? 하면 되겠죠. 걔들 뭔데? What are they? 걔들 학생이야.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she? What is Am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얘들을 집어넣어 달래요. 됐습니까? He is a boy. 그는 남자아이다 그랬는데 그는 잘생긴 남자아이다 라고 하려 했으니까 뭐라고 하면 되겠다? He is a handsome boy. He is a handsome boy. 그 다음에 This is a puzzle. 이것은 퍼즐이다 인데 이것은 쉬운 퍼즐이다 만들래줘. 이것은 쉬운 퍼즐이다. This is a easy puzzle. 어디가 틀렸게? 당연히 틀렸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그 퍼즐이 있어. 선생님이 얘를 딱 보고 와 이거 재밌겠다. 어? 재밌겠다 이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puzzle is this? 이것은 어떤 퍼즐이니? It's an easy puzzle. 쉬운 퍼즐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An elephant has a nose. 코끼리는 코를 갖고 있다 했는데 코끼리는 긴 코를 갖고 있다 라는 표현은 An elephant has a long nose. 자음이야 모음이야? 자음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nose does an elephant have? 하면 되겠죠. 언제쯤 될래? They are cameras. 그것들은 카메라들이다. 근데 그것들은 비싼 카메라다 하고 싶으면 They are expensive camera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at cameras are they? 하면 되겠고요. 케이트는 정직한 학생이다 하고 싶으면 Kate is a honest student. 어디가 틀렸게? 예.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재미있다. 여러분들 I로 시작하는 단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This book is interesting. 됐습니까? 드디어 얘만 하는 일이 달라. 계속 똑같은 일 하는 형용사만 나오더니 계속 똑같은 일만 하더니 계속 똑같은 일만 하더니 아우 지겨 죽는 줄 알았네. 어떤 카메라? 비싼 카메라. 어떤 학생? 정직한 학생. 어떤 코? 긴 코. 어떤 퍼즐? 쉬운 퍼즐. 어떤 보이? 핸섬 보이. 아 진짜 전부 다 명상만 꾸며주고 있었어. 근데 드디어 얘만 뭐하고 있다? 1번 역할이다? 2번 역할이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싶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잠시만요. How is this book? 이 책 어때? 뭐 묻기? 이 책 어때? How is this book? This book is interesting. How is it?
It is interesting. 그래서 이 how는 1번이야, 2번이야? 이 뭔데? 의문 형용사죠. 의문 부사가 아니고 대답이 형용사 대답이 튀어나왔으니까. 방법이 궁금한 거야? 어떤이 궁금한 거야? 오케이. 어우 기 빨려. 채빈아 집중해서 공부 좀 하자.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지난 시간에 예고편 했습니다. Many books money. Much books money. 그래서 여기서부터 포커스 45도 그렇고 포커스 46도 그렇고 포커스 47은 아니네. 그래서 45랑 46은 같은 제목입니다. 제목 큰 제목이 같아요. 그래서 45랑 46에서 할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량 형용사. 개수의 많고 적음을 표현하거나 양이 많고 적음을 표현한 두 가지 포커스 45, 46. 45에서는 many, much 얘기하고요. 46에서는 some과 any에 대한 얘기하고요. 근데 이미 다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much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much money, 지금은 much money 할 때 much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much의 뜻이 다양한 뜻을 얘기하면 it's raining much, it's raining a lot, 많이라는 부서 된다 했고요. much better 하면 또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나은, 훨씬이라는 뜻으로도 만나보게 될 예정인데 지금은 much money에 대한 얘기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many와 much는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많은인데 수의 많음을 얘기할 때는 many고요. 그 다음에 양이 많음을 얘기할 때는 much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many 여기 뭐 우리말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이라 했는데 그냥 many books, many children 이런 식으로 쓰인다. much time, much money 이런 식으로 쓰인다.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much는 양이 많음을 표현하고 many는 숫자가 number가 many numbers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얘는 quantity가 much quantity다. 그래서 we can see 우리가 볼 수 있다 what many stars where 우리 하늘에서 많은 별들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many 뒤에 반드시 복수형이 와야지 many star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many child 이렇게 써 있으면 틀렸다는 거 many fish 이렇게 써도 안 되겠죠. many fish가 아니고 반드시 many fishes 해야 되겠죠. many fish라고 할 수도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uch는 양이 많음을 표현한다. we don't spend what much time with our parents. 우리는 spend의 뜻은 뒤에 시간이나 돈 같은 게 나오고요. 시간이나 돈을 쓰다 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We don't spend. 무엇을?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We don't spend much time with our parents.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않아요. Spend의 3단 변신은 만나봤습니다. 뭐였더라? Spend, spent, spent였죠. 됐습니까? 우리는 보내지 않는다. Much time, 많은 시간을. Much 뒤에 time에 조심해야 되는데 얘가 무슨 뜻일 때 셀 수 없다? 이런 뜻일 때 셀 수가 없다. 대신 얘가 무슨 뜻도 있는데 번, 횟수 라는 뜻일 때 이때 many times라고 얼마든지 쓰일 수 있고 그때 뜻은 여러 번이라 했어. 많은 횟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추가 설명으로 a lot of, lots of 둘이 똑같은 얘기하고요. a lot of는 변신할 수가 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로 변신할 수도 있고 many도 될 수 있고 much도 될 수 있고 many books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a lot of book books money
그렇죠.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한데 a lot of books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any books고 a lot of money일 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much money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비교 a lot은 뭔 뜻이었더라? thanks a lot 많이 라는 뜻의 부사였죠. 오케이. Okay. I don't have a lot of money. I don't have lots of money. I don't have much money. 하고 같은 표현이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얘가 갑툭튀해서 그렇긴 한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아, 얘를 여기다가 쓰지 말고.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지금부터 little, a few, 뭐 few, a few, 뭐 little, a little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little은 little boy 할 때 little이 아닙니다. little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little boy 할 때 little의 뜻은 어린 이란 뜻이고요. 그 뜻 말고 다른 뜻에 대한 설명한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little은 a little은 다른 뜻에 대해서 얘기한다. 자, 여기에다가는 few 뒤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few랑 a few 뒤에 올 수 있는 게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few book books money, few books, a few book books money, a few books. 그 다음에 little book books money, little money, a little book books money, a little mone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그런 거 없나?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기호가 기호를 쓰기가 어렵네. 특수문자 입력 시간 많이 걸린다. 안 되겠다. 자, 표를 그리는 이유는 요렇게 공통적이란 말이죠. 요렇게 공통적이란 말이고 요렇게 요렇게 연결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few, a few는 얘들의 일단 뜻은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입니다. 여기 써있는 것들 얘들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입니다. 약간의, 조금의. 그래서 a few books 하면 몇 권의 책 이란 뜻이고요. a little money 하면 약간의 돈 이란 뜻입니다. 약간의 책, 몇 권의 책, a few books. 약간의 돈, a little money. 그래서 few든 a few든 얘들은 개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의 라는 뜻의 개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few books, a few books. 반면에 little은 약간,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요. a little money, 약간의 돈. little은 양을 얘기한, 약간의 양을 표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만 이용이 가능하다. 자, 근데 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다시 나뉩니다. 어가 있는 애들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반면에 어가 없는 애들은 부정적이다. 그래서 얘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not이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나 고민이 있어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 고민이 있어 라고 말하는 친구의 표정은 웃고 있겠죠? 울싹이겠죠. 걔가 뭐가 고민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아이 have few friends. 난 친구가 거의 없다. 네? 그러면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는 나는 약간의 친구를 가지고 있다. I have a few friends. 내가 친구가 두 명이야. 내 친구가 두 명 있다고. 그 두 명에 대해서 내가 두 명이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I have a few friends 이러겠죠. 나 두 명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는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개수가 있는 게 아니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다른 걸 쓴다고요. 똑같은 개수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어, 나 전화 온 지 이틀째인데 어, 친구 두 명이나 생겼어. I have a few friends. 아, 나 같이 노래들이 없어. 나 친구가 너무 없는 것 같아. 몇 명인데? 두 명. 어, 나도 두 명인데? I have a few friends인데? 어, 아니야. 나는 I have a few friends라고 생각해. 자, 내가 다섯 살이야. 응? 네. 내가 다섯 살인데 주머니에 5천 원이 있어. 네. 좀 이따가 여기 밑에 편의점에 놀러 갈 거야. 뭐라 그러면서 갈까? 이러면서 가겠죠. I have a little money. 이거 뭐라고 얘기하면서 가는 거야? 돈이 있다. 나 돈 좀 있어? 나 돈 좀 있어? 됐습니까? 자, 저쪽에 할매기 새로 오픈했대요. 저 친구들이 아 새로 생긴 술집인데 우리 술 한잔 하러 가자 이랬어. 어? 나한테 친구들이 주머니 뒤져봤더니 5천원이 있어. 그쵸? 내가 뭐라 그랬을까? 무슨 뜻이야? 나는 돈이 거의 없어. 됐습니까? 똑같은 5천원을 가지고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I have a little money. 아 이걸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I have little money. 난 돈이 거의 없다. 그래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 됐습니까? 어가 있는 애들은 긍정적이야. 어가 없는 애들은 부정적이야. 네. 그리고 a few는 books야. few도 books고요. a little 다 money야. 자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 여기는 어가 있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가 있는 것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참 그리고 얘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a few하고 a little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에 s로 시작하는 얘도 s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고요. 얘도 s로 시작하는 뭐로 바꿔도 똑같은 뜻이야. s로 시작하는 얘는 못 바꾸지만 얘는 바꿀 수 있어. I have some friends.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럼 이거 할까요? some books money. 그래서 I have some money. 됐습니까? 그래서 a few나 a little은 some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어가 있는 애들이야. 자 그래서 여기는 어가 있는 애들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 약간의 근데 a few books 밖에 안 된다 분명히 얘기했고요. a little
money 밖에 안 된다 했어요. 그치 정용아? 어, 그래서 a few 뒤에 뭐가 올 수 있는지 골라갖고 나한테 얘기해줘. a little 뭐가 되는지 골라갖고 나한테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둘 다 약간의 조금이란 뜻이고 a few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앞에 그 다음에 a little 예 a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그래서 a few는 그거라 했고요 a little은 그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a few shirts in my closet 하고 있죠. in my closet은 내 옷장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re are a few shirts의 뜻은 셔츠 몇 벌이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ave a little free time의 뜻은 나는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어요? 약간의 자유시간. 나 자유시간 좀 있어. 오케이. 근데 채빈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I have a little free time 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치 정용아? 저 I have a little free time이 무슨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아유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미리 해놓을 거야 한꺼번에 하려니까 불편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했어 뭐 조사해 와야 될 게 있나? 뭐 이거 여기 A의 3번에 요거 있죠? 요거 어떻게 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이죠. 인천. 그다음에 여기 C의 2번에 이 친구 반갑죠? 얘 뭐예요? 어떻게 읽어요? language. language 뜻 모르면 찾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46.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